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 등전 세계가 실존적인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성숙한 세계시민 의식과 연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시민 학교를 통해서 지난 10여 년간 세계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힘써온 월드비전은 10주년 기념 포럼을 열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비전을 나눴습니다. 오유섭 기자입니다. 포럼 발제자들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지구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종과 성별, 국적을 뛰어넘어 세계 시민이란 정체성과 책임감으로 지구촌 사회의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발제자로 나선 런던 국제대학교의 더글라스 본 교수는 우리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난 일과 지구 반대편 사람들과의 연관성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보다 넓은 시각으로 국제사회의 권력과 불평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o be a global citizen is much more than being able to speak several languages, to have a degree of intercultural understanding. It is also about a sense of global social responsibility and in doing so playing an active role in seeking social change. Thank you. 이번 포럼에선 지난 10년간의 월드비전 세계 시민 교육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월드비전 세계 시민학교 한비아 교장은 지난 10년간 400만 명 이상이 세계 시민학교 교육에 참가하고 800명의 교사들을 배출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며 양질의 세계 시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NGO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이론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분석이 미비하다며 개량화된 성과 우선주의를 극복하고 연구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진정한 세계 시민 교육은 지식과 실천이 함께 가야 한다며 교육 참가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반영하는 질적 지표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식만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가치와 태도를 정립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동과 실천이 강조된 교육입니다. 머리로 많이 알고 가슴으로 많이 느끼는 그런 세계시민 교육뿐만이 아니라 손발이 움직여서 알고 있는 것과 느낀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참여하며 어떤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그 동참하는 그런 세계시민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목적입니다. 한편 포럼 발제자들은 앞으로의 세계시민 교육은 취약 집단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지속 가능성에 기반을 둔 자연 친화적 교육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글로벌 차원의 경제 불평등, 자원 훼손, 평화체제 구축 문제 등에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